타이탄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디즈니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지니고 있다는 게 일단 놀라워요. 하루하루 지날수록 매일매일 궁금해지는 친구인 것 같아요. 1226대1의 경쟁을 뚫고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. 전 뭐죠? 블랙핑크 선배님들이 제 롤모델이에요. 특히 리사 선배님이, 왜냐면 무대에서 완전 멋있어요. 파워풀한 춤 하니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선배님처럼 춤추고 싶어요. 나는 리타한테 하나 바라고 싶은 건 항상 모션 할 때 손을 내밀어도 항상 이 팔꿈치가 붙어있고 이 손만 쓴다? 너 팔 길잖아. 접고 있어 날개를. 좀 더 편안하게 더 크게. 시작! 원, 투도 봐봐. 지금 스탑 했을 때 그치? 이만큼 하고 쓰리 했을 때 그치? 아니 더. 이렇게 와야 돼. 가슴을 열어야 돼, 가슴을. 알겠죠?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거든? 이것만 더 열어. 궁궁궁 그렇지. 궁궁궁 그렇지. 이렇게 해야 돼. 연습하는 거 어려워요. 하지만 그 안에서 취미를 찾아가고 있고 연습할 때나 무대에서나 더 멋있게 춤추고 싶어요. 열고, 그렇지. 둥 따당 땅 그렇지. 열고 하 그렇지. 원 앤 투 앤 이치 수고했어. 사실 저는 파리타를 보면서 좀 걱정했었어요. 처음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된 나이에 이렇게 전혀 타지에 와가지고 한국말은 전혀 안 되지. 둥지에서 비 맞은 어린 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가 안쓰럽고 좀 걱정스러웠었어요. 예. 요즘에 이 친구가 좀 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막 웃기 시작했고. 우와 벌써 막 설레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파리타. 해빙 축하해요. 어머. 이번에 두 번째 마치한 생일이에요. 처음에 제가 막 태국에서 도착했을 때라서 제가 격리해서 혼자 보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생일이니까 연습한 친구들이 같이 축하를 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. 언박싱. 근데 나 먹어야겠어. 모르겠다. 이게 뭐야? 뭐예요? 생일 축하해. 내 사랑 우리 딸. 너무 보고 싶어요. 왜냐면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막 인사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. Hi. What is up? 안녕하세요. 저는 친구는 사귀고 놈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까지 왔으니까 그때부터 제
모든 일상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어요. 제일 달라진 점은 제 숙소 생활 시작되는 거. 안녕하세요. Good morning. 어? 잠깐만요. 원래 머리끈 자르는데 자잘 수 없어서 이걸로. 근데 귀엽죠? 태국에서 샀어요. 세수. 슬린이 짱이죠.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 밑에 많이 뭐 잘 때 눈 밑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아직 카메라를 아직 어색해요. 근데 오늘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Pain, you bring me down, you build me up. 한 번만 다시 해볼게. 여기 지금 잘했는데 여기에 뷰리 뚜르 하고서 여기서도 딱 던져주고 페인 하고 빵! 오! 와! 이런 어택감이 조금 느껴져야 되거든요. 페인! You made me a, you made me a believer! Believer! 워낙 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친구고 또 고음에서는 또 본인의 하이톤을 잘 운영하면서 쓸 줄 아는 친구거든요. 부를 수 있는 곡을 골라서 파워풀하면서도 자신 있게 부르려고 해요. Congratulations, celebration, cause my heart is the hardest to break. 리타한테는 계속 내가 저 자신감 얘기했었었고 힘 있게 부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. 그러니까 노력한 게 보인다, 야. 굉장히 파워풀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. 세게 치는 걸 연습해야지 실제로 세게 칠 수 있어. 잘했어. 계속 다음번에도 계속 파워풀한 모습 보여줘. 오케이,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파이터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. 아리타가 앞으로 계속 또 한 곡 실력이 늘고 11개 정하면 훨씬 더 이렇게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던 걸 점점 이렇게 풀어서 큰 날개를 이렇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. YG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3,600km 떨어진 태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. 그만큼 제 꿈을 너무 소중하고 조실해요. 저는 꼭 데뷔해서 무대에 서고 싶어요.